좀 쓱. 영. 자, 안녕하세요, 운동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생존 수영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예. 아홉 번째.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 이 정도면 이제, 물속에서 조금 뜰 수 있고,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연습이 잘 되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는 거. 당황하지 않는 거. 예, 당황하지 않는 거. 내가 물속에 빠졌지만, 어떻게 빠졌는데? 나갈 궁리를 해야죠. 그쵸. 예,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일단 배웠던 거, 일단은 숨부터 쉬어야 되니까, 뭐 그런 뜨기 자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구를 던지던가, 뭐, 구명조끼를 입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해낼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언제까지나 수영장에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이나 바다로 나갔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수영장에 갈 때 거기 수영장 플러스 더하기 추가하여 요! 밖에 나간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일단은 화려한 조명이 태양을 선글라스? 애들 모를걸? 자, 태양빛이 작렬할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선크림이 필요합니다. 예, 선크림이나 아니면 이제 뭐 모자 이 정도가 필요하고요. 선크림은 잘 써야 돼요. 요즘 자연보호 때문에 그게 이제 선크림을 발라서 물, 바닷물이나 강물에 오염될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선크림 너무 많이 바르는 걸 또 추천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확인을 해보고 네. 이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 아니면 햇볕이 쨍하지 않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영장이 없는 게 강이나 바다에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철수, 파도. 철수. 그렇죠. 물살이 있기 때문에 물살. 항상 이게 파도가 높진 않은지 물살이 세진 않은지 확인해보고 그렇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데 강이나 바다에는 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안전요. 그렇죠. 그런데 갔을 때 내가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미리 생각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수욕장이면 안전요원이 어디에 계신지 만약 내가 안 빠지고 친구가 빠지더라도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미리 확인하고, 예, 뭐 우리 영화관 같은 거 갔을 때 대피로 알아보듯이 강이나 계곡이나 바다에도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애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바다. 수영장에서 맨발로 막 하지만 강이나 계곡이나 바다 이런 데에서는 돌이나 예.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기 또 때문에 또 그 뭐 조개껍데기 발 다 찢어지고 찢어집니다. 예. 맨발은 절대. 예. 그래서 바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대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또 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움푹 파여 있는 거죠. 예. 물살에 의해서 쓸려가서 더 깊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모래를 퍼가요. 공사한다 모래 이렇게 푹 퍼가면 가다가 요렇게 푹 꺼지죠. 예. 갑자기 무서운 얘기가 떠오르네요. 혹시 잠수부들의 금기 아시나요? 잠수부들의 금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절대 뭐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지 않고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돼요. 절대로 안 구한다. 왜 그럴까? 구하다가 갑자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 있는 사람 절대로 안 구한다. 원한? 이렇게 파인 곳이 있으면 물이 흐르다가 글로 들어가겠죠? 네. 그럼 거기서 소용돌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곳에는 이렇게 소용돌이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는 아래쪽을 향해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빠지면 그 아래쪽으로 물살이 흐르니까 이렇게 딱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물체가 그러니까 그 귀신 이런 게 아니고 잠수부가 그 구하러 가다 보면 같이 빨리 들어가는 거죠. 물살이 세니까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이게 세탁기 좀 돌려버리니까 못 빠져나가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다에는 또 그런 게 없지만 해류라는 게 있죠. 바다에도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안류
썰물 밀물. 이안류. 이안류. 썰물 밀물과 좀 다른 거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찰싹찰싹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길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눈 깜짝하면 막 10m씩 날아가 있는. 예. 그래서 그런 이안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바닷가에서 잘 확인해야 돼. 바닷가 얘기 나왔으니까 바닷가에서 또 무서운 게 있죠. 상어. 상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해파리? 예, 해파리. 우리 해파리 뜨기도 했지만 전기치. 예, 해파리가 나쁜 친구는 아닌데요. 그냥 해파리 갈고 있는 거야. 가다가 탁 하면 독침 빡 하면 으아, 진짜 아픈, 진짜 아픈. 죽습니다. 예, 그래서 해파리가 있는지 잘 봐야 돼. 물이 따뜻해지면서 해파리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큰일 나. 해파리, 그리고 이제 문어. 문어. 초록 문어. 아, 파란색 문어가 있는데, 요만한데, 독이 어마어마하대. 그러니까, 문어라고 해서, 야, 잡아먹어야지 잡았다가, 독. 예. 마지막으로, 수초에 이제 발이 걸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바다, 물이 무서운 게, 저는 물이 무섭다기보다 물기 싫어서. 그냥 이게 수영하다 보면, 발에. 뭐 걸려. 머리카락 같은 게 싹 돌면, 이게 막, 와! 예, 근데 이제, 뭐, 머리카락이 아니고 수초. 수초들이 이렇게 하는데, 수초가 이렇게 되면, 그게, 이렇게 흔들면. 더 감기죠. 엉겨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느낌이 이제, 아, 이게 물풀이구나 하면 뜯으면 되는데, 이렇게 귀신, 그런 공포가 있으니까 사람이 당황하게 물에 빠지는 건데,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물 때문에 이렇게. 예, 이게 막 엉켰던 게, 힘 풀고 있으면 이렇게 쑥 풀려나가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다. 네. 자. 오, 오늘의 미션! 따단! 자, 선생님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 참고대로 올리지 않았어요. 네. 예. 귀찮아서는 아니고 저작권. 아, 하지 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미션은 뭐냐? 뭐냐?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다. 100전 백승. 여러분들이 바닷가 놀러 가가지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도망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문어는 문어인데 무슨 색 문어? 파란색 문어. 뭐가 달렸죠? 고리가 달렸습니다. 파란색 고리처럼 이렇게 생긴 게 막 박혀 있어요. 진짜 파래요. 노란색 고리 있나요? 노란색 고리 파란? 빨간색 고리 문어. 예, 푸른 고리 문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찾아보고요. 자, 두 번째. 아, 알았어. 야. 예, 두 번째 문어 말고 뭐? 해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파리는 해파리인데 그 일본 사람이 찾았어요. 노무라 젤리 스피시. 노무라 잇깃 해파리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보면서 아, 바다에서 이 친구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도 냉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그 친구들을 확인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도 이행이라고 생존 수영으로 살아남기 최온 개 우!